자, 공무원, 경찰, 소방, 수능, 내신의 모든 영문법을 정리하는, 그죠? 의도케이도의 문신 강의, 그죠? 동사편.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시간. 그죠?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그죠?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해보죠. 그죠? 뭐, 아시다시피, 그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목적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죠? 준동사가 나오던데요. 이 준동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투부정사 같은 거, 그죠? 마인지 같은 거. 얘네들은 뭐라 본다, 그죠? 다, 얘네들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는 동사였지만, 그죠? 준동사가 바뀌어서 오형식 구조로 가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그죠? 뭐냐면,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 그죠? 뭐, 어떻게 된 경우, 목적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그죠? 이, 목적보호, 이 형용사가 올 수 있는 목적보호 단위는 준동사, 투부정사, ing, 동사원형, pp,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목적어 자리에는, 그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죠? ing는 가능합니다. ing는 가능하죠. 하지만, 부정사, 투부정사나, 저는 뭐 한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끝끝내 뭘 쓰고 싶다? 내가 뭘 쓰고 싶다? 요것들을, 그죠? 목적으로 쓰고 싶으면 다 가목적어 it을 쓰고 얘네들을 뒤로 보내서, 그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죠? 여기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은 만든다. 영어 공부를 쉽게, 그죠? ing를 썼잖아요, 그죠? 목적보 요거, 목적보다. 이거는 맞는 문장인데, 투부정 썼으니까 얘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난 뭐 한다? 요 자리에 it을 적어주고, 투부정사로 얘는 뭐 되고, 가목적어, 얘는 진목적어가 된다. 특히 시험에서 어떻게 잘 나온다? 요 it을 빠져먹으면 안 되는데, it을 빠져먹고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it을 꼭 써야 된다는 것, 그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그죠? 동사원형, 투부정사, ing, pp가 올 수 있는데, 그죠? 뭐가 되는 경우에는, 그죠? 수동어의 관계가 되는 경우, 무슨 말이다? 요, 대, 목적어와 요 뒤로는 준동사가, 그죠? 이것이 뭐가 될 때, 수동어의 관계, 그죠? 얘가 이것에 의해서 대어지는 되는 거죠. 나는 씻겠다, 내 신발이 닦기도. 신발은 지가 닦은 게 아니고, 닦였었으니까 pp 쓴 거 맞죠? 나는 씻겠다, 라이 라디오가 술이 되는 거죠, pp죠. 이때는 뭐다? 동사에 상관없이 다 뭐 쓴다? 이렇게 pp를 써준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그죠? 어떤 경우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나왔는데, 그죠? 이제 능동관계가 되어진 거죠, 능동관계. 뭐가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그죠? 수동관계였으면 무조건 pp였는데, 능동관계가 되어진 경우에는, 그죠? 뭐인 경우? 그죠? 여기가 행위자가 되고, 그죠? 이 경우에는 사역동사인 make, have, let의 경우는 뭐한다? 요렇게 동사원형을 써야 되겠죠. I had her take off hat. 나는 그녀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시켰다잖아요. 그때 보다 동사원형 쓰죠. 그런데 지각동사, 보고 듣고 하는 이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뭐한다? 그렇죠. 동사원형이나 ing 둘 다 사용 가능하다. 그죠? 준사역 동사, 그죠? 뭐였습니까? help, bid, bid도 약하게 시기란데,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심적으로, 그죠? 주로 시험 나오면 help가 나올 거니까, help를 기억하세요, 그죠? 이 경우는 뭐 한다?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사용 가능하다, 그죠? 나는 도왔다, 그녀가 take off도 되고, to take off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구별해서 외우시면 되겠다, 그죠? 뭐인 경우에는, 그죠? 수동 관계인 거는 무조건 pp, 능동일 때는 사역, 지각, 준사역을 구분하자. 그 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사역, 다음 지각, 준사역 했잖아요. 그거 뺀 오형식 동사,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 그죠? 특히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독해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독해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죠? 능동 관계일 때 뭐 쓴다? 투 부정사를 써준다, 그죠? 투 테이크 오프라고 이렇게 뭐 쓴다? 투 부정사로 써서, 그죠? 한다는 거, 요런들, 그죠?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죠? 그다음, 그런데
ing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자. 대부분의 일반 오형식일 때, 대부분의 일반 오형식 때 뭘 쓰라? 그죠. 투부정사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죠. 뭐인 경우에, 여기에 투부정사 대신에 ing를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단어들, keep, leave, set. 이 단어들은 뭐였습니다? ing를 씁니다. 그죠. 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네들을,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다? 지각 동사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 그죠? 이렇게 keep, leave, set의 경우에는 뭐다? 어, ing를 쓴다, 그죠? 너는 뭐 한다? 그녀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ing, waiting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keep이란 동사는 그죠? 오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계속하다죠. 그건 또 ing. 근데 continue 뭐다? ing 또 다 쓸 수 있죠, 그죠? 계속 뭐뭐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죠? 오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단어 바꿔 쓸 수 있는데, continue 쓰면 ing. 근데 continue의 반대말이 뭐죠? discontinue죠. 그죠? continue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discontinue가 되겠죠. 그죠? discontinue. 나온 김에 같이 합시다. 이 discontinue는 뭐 한다? ing만 씁니다. 그죠?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동사편은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discontinue마다 ing만 쓴다, 그죠? 이제 이렇게 외워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면요, 지금 동사편에서 외우지 않으면 외우기 점점 늘어나서 무한히 많이 뭐 전체 다 외우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영음법이라는 큰 틀에서 그죠 한 20% 정도만 딱 외우시면 그 외웠던 것이 비슷한 것이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외우지 않고 그냥 구역만 하면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한 20% 정도 외워 나가면 어? 또 써먹네? 또 써먹네? 그거네? 그거 썼던 거 또 사용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외운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난 이론을 하면 괜찮은데 문법 문제를 풀면 안 풀린다 하는 분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만 듣고 설명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 만들어줬던 거죠. 보여줬던. 이런 간단한 예문들 있죠. 이런 예문들을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응용하기 좋고 바로바로 문제 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문까지 좀 외우는 것. 일단 단어 외우는 것은 첫 번째. 내용을 이해하면서 단어 외우시고 그 다음 뭐다? 가능하면 예문까지 간단한 예문이니까 같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